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BGF 리테일 C와 SK 앵크린의 2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역시 라이벌 매치 허영호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결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상변에서 약간의 포인트를 올리고 다시 좌하기를 올 수 있었죠. 이영호 선수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좌하기로 향하면서 30초. 좌변의 하나, 약간의 맛을 둘, 더 완벽하게 셋, 지켰고요. 넷, 그렇습니다. 다섯, 집으로도 큰 자리지만 다섯, 네. 확실하게 집으로 여섯, 만드는 의미도 있어요. 아홉.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귀의 맛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날짜로 봤을 때 잡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뛰어갑니다. 이때 같이 한 번 더 밀어가면서 뭔가 집이 꽤 포동포동해졌어요. 네. 이런 흐름이라면은 좀 추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초. 하나, 그리고 이제 당장 결행하기는 어렵지만 역시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6, 7, 8, 9 아무래도 패긴 패이기 때문에. 네. 근데 허영 선수 여기 단수를 교환을 안 해놨네요. 서로 안 해놨어요? 중요한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잡히면은 꽤 큰가요? 네, 흑집이 생각 외의 집이 꽤 늘거든요. 네. 여기가 다 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우상귀가 다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백도 안 할 이유는 없겠네요. 네, 양 선수 모두 흙 이제 여기에 두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때려서 두겠죠. 하나. 네. 흙이 한 패만 견뎌낼 수 있다면은 다섯. 여섯, 때리면 근데 또 일곱, 이렇게 이어서 여덟, 크게 잡히네요. 아홉. 좀 약간 의외의 자리이긴 한데 네. 서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는요. 자, 근데 들여다봤어요. 허영 선수 아직도 맛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말하는 거죠. 이 젖히는 수가 신경 쓰지 않냐라는 건데 젖히는 것은 그래도 큰 건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찌르고요? 마지막 이루고 단수는 둘, 셋, 엄청난 넷, 다섯 모험이긴 여섯, 합니다. 일,